한국어 한 조각. 한국어 한 조각? 한국어 한 조각! 안녕하세요. 한국어 한 조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오, 한국, 우리나라요? 네, 맞아요. 한국의 지역과 유명한 곳, 명소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럼 한국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지리적으로 동해, 서해, 남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요. 바다가 세 곳에 있어요. 네, 그리고 높은 산도 있고요. 네, 위치는 중국과 일본의 가운데 정도 인 것 같네요. 그리고 날씨를 보면 사계절이 뚜렷한데 여름에는 덥고 습하지만 겨울에는 또 춥고 건조해요. 네, 그럼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명소는 어디인가요? 역시 제일 유명한 곳은 서울이겠죠? 역사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네, 조선시대 때부터 수도였기 때문에 전통과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경복궁, 남대문 같은 유적지도 구경을 하면서 과거의 생활 모습도 알 수 있어요. 네, 또 서울에는 떡볶이, 호떡, 붕어빵처럼 맛있는 길거리 음식도 많고요. 네, 맞아요. 요즘 또 겨울 돼서 붕어빵 진짜 맛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현대적인 건물들과 전통 한옥의 조화가 이뤄내는 야경을 보면서 드라이브를 하면 정말 근사하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서울 정말 멋진 곳이네요. 괜히 마음이 막 뿌듯해지는 것 같아요. 소개만 네. 했는데. 좋습니다. 오늘의 대화에서는 서울의 경복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케빈과 맨디의 대화를 잘 들어보세요. 경복궁에 실제로 와보니까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멋있네요. 맞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것 같아요. 또 궁 전체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도 멋있고 건물 하나하나가 모두 인상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지나온 광화문이 경복궁의 정문이래요. 정말요? 그래서 광화문이 그렇게 크고 멋있었군요. 네, 저도 얼마 전에 책을 보고 알았어요. 그리고 서울에는 모두 5개의 궁이 있는데 경복궁이 실제로 조선시대에 왕이 나라의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머물렀던 궁이래요. 다른 궁이 더 있다고요? 경복궁을 보니까 다른 궁들도 궁금해지는데요? 다른 궁들은 경복궁보다 작지만 다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라서 구경할 만하대요. 그래요? 그럼 기회가 되면 같이 가봐요. 잘 들었습니다. 케빈과 맨디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울에 있는 경복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맨디는 경복궁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크고 멋졌어요. 그리고 건물 하나하나가 모두 인상적이었어요. 네, 광화문 이야기도 했지요? 네, 광화문은 경복궁의 정문이에요. 서울에는 모두 몇 개의 궁이 있지요? 모두 5개의 궁이 있는데 경복궁이 제일 오래된 궁이에요. 네. 그럼 대화를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케빈과 맨디가 같이 경복궁에 갔어요. 경복궁이 어때요? 먼저 사진으로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진짜 보는 것이 훨씬 더 크고 멋있어요. 그리고 궁 전체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네, 오른쪽, 왼쪽, 위, 아래가 다 산이에요. 산 안에 궁이 있어요. 둘러싸여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궁의 자연 풍경이 정말 아름답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광화문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세종대왕님 동상이 있는 광화문 광장 아시죠? 네. 그 광화문이 경복궁의 정문이에요. 프론트 게이트. 정문이요? 네, 경복궁은 서울에 있는 5개의 궁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됐어요. 네.
그렇지만 다른 궁들도 모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경하면 좋아요. 좋습니다. 그럼 대화에서 나온 오늘의 문법을 볼까요? 첫 번째 문법은 간접 인용입니다. 케빈이 맨디에게 광화문이 경복궁의 정문이래요 말했어요. 네, 케빈이 책에서 보고 알게 된 이야기를 맨디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네, 간접 인용은 다른 사람에게 듣거나 책, TV, 인터넷, 라디오에서 읽었어요, 봤어요, 들었어요 등등의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 사용해요. 네, 맞습니다. 케빈도 책에서 본 내용을 맨디에게 다시 말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광화문이 경복궁의 정문이에요가 아니라 정문이래요 말했어요. 아, 포인트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들은 것, 본 것, 읽은 것,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거군요. 이 간접 인용은 동사, 형용사, 명사에 따라서 형태가 모두 다릅니다. 네, 먼저 동사는 받침이 있으면 는데요. 받침이 없으면 니은, 은데요 사용해요. 먹다, 먹는데요. 가다, 간대요. 이렇게요. 좋습니다. 그리고 형용사는 받침이 있거나 없거나 모두 똑같아요. 대요 사용해요. 네, 길다, 길대요. 예쁘다, 예쁘대요. 그리고 명사는 받침이 있으면 이래요. 받침이 없으면 래요 사용해요. 네, 선생님, 선생님 이래요. 가수, 가수래요. 이렇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간접 인용은 조금 더 길어요. 는다고 하다 말해요. 예를 들어 먹다, 먹는다고 하다. 네, 맞아요. 가다, 간다고 하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배울 간접 인용은 짧게 줄인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말할 때만 사용을 해요. 한국 사람들 말할 때 빨리빨리 말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말할 때, 대화할 때 짧게 사용해요. 그런데 간접 인용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문장 종류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는데요. 조금 복잡하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네. 지금 말한 는데요, 대요, 이래요는 우리가 보통 아요, 어요로 말할 때 사용하는 평서형이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질문도 하잖아요. 아요, 어요? 제가 한조각 씨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제가 선생님 질문을 듣고 한조각 씨한테 전달해요. 한조각 씨, 선생님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네, 이렇게 질문을 할 때에는 냐고 하다, 으냐고 하다, 또 짧게 줄인 표현으로 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시킬 때 으세요 사용하는 명령형도 달라요. 한조각 씨 공부하세요. 한조각 씨, 선생님이 지금 공부하라고 했어요. 공부하래요. 네, 으라고 하다 이것을 으래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우리 같이 공부해요, 같이 공부합시다 처럼 무엇을 같이 해요? Shall we? 예, 청유형은요? 같이 공부하자고 하다, 같이 공부하재요, 재요 이렇게 말합니다. 상당히 복잡하네요. 정말 복잡하죠. 맞아요. 그래서 학생들도 간접 인용을 처음 배우면 아주 어려워하는데 조금만 해보면 금방 적응될 겁니다. 네, 그럼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한테 전달해 주세요. 네. 오늘 날씨가 아주 추워요. 선생님이 오늘 날씨가 아주 춥대요.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네, 선생님이 모두 감기 조심하래요. 우리 같이 한국어 공부해요. 네, 선생님이 같이 공부하재요.
여기는 한국어 한 조각입니다. 선생님이 여기는 한국어 한 조각이래요. 맞습니다. 선생님이 무슨 말을 했어요. 그것을 듣고 여러분한테 전달해요. 네, 먼저 동사, 형용사, 명사를 잘 생각하고 문장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는 것 잊지 마세요.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동사, 을만 하다입니다. 오늘 케빈이 경복궁 말고 다른 궁들도 구경할 만해요 했어요. 네, 케빈은 생각해요. 경복궁 구경하는 거 좋아요. 괜찮아요. 또 친구들한테 추천할 수 있어요. 구경해 보세요. 이것을 구경할 만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네, 을만하다는 동사와 함께 사용하면서 동사를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할 때,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할 때 사용합니다. 네, 그런데 을만하다는 아주 좋고 또 추천하고 싶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 사용하지만 그냥 뭐, 그냥 뭐 쏘쏘 라고 말할 때에도 사용합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갈비찜을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먹을만 했어요는 갈비찜이 정말 very good. 너무 맛있어서 먹어요, 좋아요, 먹어보세요, 가치가 있어요 표현하는 것이지만 김치가 조금 맵기는 하지만 먹을만 해요는 조금 맵지만 먹을 수는 있어요. 그냥 쏘쏘 괜찮다 라는 뜻이에요. 그냥 뭐 같은 문법인데 느낌이 아주 그쵸? 다르네요. 네. 느낌을 잘 살려서 표현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아주 좋아요. 하나는 그냥 쏘쏘.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치가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경험해보세요 라고 말할 때는 보다와 함께 사용해서 볼만하다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은 정말 가볼만해요. 이렇게요? 네, 맞아요. 그러면 오늘 배운 어휘하고 문법을 생각하면서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대화 듣고 저희가 또 정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경복궁에 실제로 와보니까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멋있네요. 맞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것 같아요. 또 궁 전체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도 멋있고 건물 하나하나가 모두 인상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지나온 광화문이 경복궁의 정문이래요. 정말요? 그래서 광화문이 그렇게 크고 멋있었군요. 네. 저도 얼마 전에 책을 보고 알았어요. 그리고 서울에는 모두 5개의 궁이 있는데 경복궁이 실제로 조선시대에 왕이 나라의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머물렀던 궁이래요. 다른 궁이 더 있다고요? 경복궁을 보니까 다른 궁들도 궁금해지는데요? 다른 궁들은 경복궁보다 작지만 다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라서 구경할 만하대요. 그래요? 그럼 기회가 되면 같이 가봐요. 선생님, 경복궁 말고 한국 명소 중에서 좀 추천할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추천할 만한 곳? 네.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예쁜 풍경도 있고 네.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는 한강? 한강 참 좋죠. 그리고 저는 인사동도 추천하고 싶어요. 한국의 전통 물건들이 많잖아요. 특산품도 많고요. 인사동 저도 좋아해요. 네, 오늘은 한국의 명소 경복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영상 아래 주요 표현들과 어휘가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같이 보면서 공부해보세요. 네, 그럼 우리 여기서 인사할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